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임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신테카바이오 코드번호는 26330입니다.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현재 시각 1월 19일 1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리뷰를 했었고 지난주에 이유를 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저도 좀 이유는 뭐 굳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그냥 좀 박스권이 연장이 된다 되었다라고밖에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굳이 네, 의미 부여를 하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주가가 박스권의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1선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평단가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익절 고려를 할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박스권 하단 구간이 좀 지지받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실적으로 좀 당황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배열의 이제 초입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박스권을 좀 저는 이제 밑에 박스를 좀 봤었죠. 최근에 보시면은 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박스를 여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기 이런 구간을. 그리고 지지받고 더 가느냐, 지지받고 좀더 가주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상승 돌파하고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더 가주느냐 이런 관점을 봤었는데, 여기를 박스 상단으로 이제 지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네, 주가 여기를 박스 상단 한 28,000원에서 29,000원 네, 그리고 여기를 박스 하단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주가를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일단 박스권이 언제 어디까지 이제 연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박스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수평 지지 구간 그리고 수평 저항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박스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현재 전반적으로 박스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은 뭐 상당히 단순하죠. 네,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박스 상단이 간다라고 하면은 매도 관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이제 지지선으로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 이런 구간이 뭐 저항은 뭐 이평은 저항을 받겠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희석시킨다라고 하면 여기를 간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박스권 전략에 있어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켜준다라는 게 1번이고 지켜주지 않았을 때는 짧은 손절로 인해서 손실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뭐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나 IT를 융합한 AI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일단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한미 사이언스와도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들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감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종근당 녹십자 그룹주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련주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차트 흐름을 많이 깼어요.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치료제나 아니면은 뭐 백신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신데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살려주고 있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와중에 좀 살려주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같이 전반적으로 이유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그 화이자라는 곳이 있었죠. 화이자라는 곳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오늘 어제 나온 뉴스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화이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자가 33명을 발생한 데에 대한 백신과 연관성이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다. 근데 이게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화이자 그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죽고 나서 오히려 사망을 했다. 근데 이제 뭐 젊은 층은 아니고 고령층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치료제나 아니면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그러면 이제 맞으면은 우려감 또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약간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들이 조금 불안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좀 나았다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고 나서 좀 완화가 되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좀 완벽하게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적으로는 조금 좋지, 뭐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있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서, 근데 오히려 사망을 해? 약간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물론 뭐 치료제 신데카 바이오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그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나올 수는 있겠죠.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심리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심리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투자 심리의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보는 거는, 이 사이클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주가가 지리하게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 보다. 물론 이 사이에서도 만약에 이 박스권이 이탈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퍼센테이지도 이 박스권 하단이랑 상단이랑은 뭐한 25%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박스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좀 짧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에 의한 매수세는 오늘 유입이 되면서 조금 양봉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 그 댓글만 보셔도, 댓글만 봐도 그 AP 투자 연구소, 거기에 이제 신테카바이오 최근에, 네, 이제 제가 3일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네, 보시면은 댓글도 참 황당하다. 오늘 차트상 가야 하는데, 9월달부터 들어온 수급은 살아있고 보조지표도 꺾인 적이 없는데 음봉 매집이 아닐까요? 월요일까지 지켜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평 배열도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을 예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뭐 예를 들자면 구강약품이라든지, 네, 이평 배열도가 이제 돌아갔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슈팅을 주었었고, 유나이티드 대학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평 배열도가 바뀌었을 때 슈팅을 그래도 한번 정도 계속해서 줬던 것 같고, 근데 신테카 바이오도 그런 그림을 기대했었는데 거기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제 박스를 형성을 해버렸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건 맞는데, 좀 침착하게 잘 대응하자 라는 관점으로 이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그래도 명확하죠. 지지 구간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건 지지 구간도 명확하고 저항 구간도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인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란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